굿나잇 키스 개인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굿나잇 키스는 지인과 전화 연결합니다. 어떤 분일지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전화 연결해 볼까요? 여보세요? 아, 예,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, 자이언티입니다. 아이고,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. 뭐 이런데 저기 통화가 참 힘든 분인데.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어, 그래요. 뭐, 이 친구 최근에 같이 뭐 작업한 게 있나요? 작업은 여러 곡 많이 했었죠. 그 자이언티님에게 키스님이 어떤 관계인가요? 키스 해본 적 있냐고요? 아니, 아니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. 아, 우리 이 친구 하면 어떤 의미냐는 거죠. 내 후배지만 나한테는 어떤 의미다. 굿나잇 키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굿나잇 자주 하는 사이입니다. 아하. 네. 결정적인 거 히트 하나만 주시면 좋겠는데요, 우리 양화대교님. 아, 안녕하세요, 양화대교입니다. 네, 굿나잇 키스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입니다. 오. 머리를 보고 있으면 네, 라면이 좀 생각나고. 라면 생각이 나요. 외모랑 뭐 발음 같은 것 때문에 교포로 오해받는 경우가 좀 있는데 토종 한국인이십니다. 아, 토종 한국인. 이 가면 이름하고 이분의 네, 평소의 성격하고 잘 어울리는 분이세요? 어, 그 뭔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느낌? 어. 전 아무래도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느끼하네요, 상상을 해보니까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자이언티 씨. 네. 저희 녹화 때 한번 오시죠.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. 한번 좀 좋은 기회 한번 뵙겠습니다. 네, 굿나잇입니다. 예, 굿나잇이에요. 예, 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